자, 오늘은 특별식,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비빔밥을 하는데 비빔밥을 좀 특별하게 비빔밥 뷔페를 좀 차려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밥도 두 가지로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많이 나는 맛있는 열무김치, 콩나물 무침, 바로 만든 생채, 호박나물, 시금치나물, 그 다음에 전통적인 고사리나물, 비빔밥나물에 들어가는 걸 다 만들어 봤습니다. 빠질 수 없는 계란 달걀 후라이,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김치찜을 하나 더 했는데 본인이 이제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먹고요, 선택이죠. 그리고 한국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. 고추장. 이게 이제 맛있게 여러 가지도 볶음 고추장입니다. 그냥 고추장입니다. 그 다음에 한국에 맛을 내는 또 하나의 비법. 참기름.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. 그래서 본인이 이제 김치찜으로 비벼 먹어도 되고, 고추장으로 비벼 먹어도 되고, 두 가지를 다 넣어도 되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꼭 잔치 또는 뭐 큰 상에 빠질 수 없는 잔치국수. 앞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실 것 같아서 이건 조그만하게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들었죠. 그래서 그 국물은 이제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숭늉. 이렇게 숭늉을 좀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뷔페니까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샐러드 뷔페가 이렇게 있습니다. 간단하게 했죠. 왜, 오늘 비빔밥이니까. 그래서 양상추, 그 다음에 사과, 견과류 샐러드, 그 다음에 마카로니 옥수수 샐러드, 그 다음에 오리엔탈 드레싱하고 드레싱 하나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렌지. 요 정도 먹으면 사실 뭐 도넛은 내고 아깝지 않죠. 굉장히 푸짐하죠. 사실은 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5,000원이 넘는데. 그래서 지금까지 호소그릴에서 보여준 비빔밥 뷔페였습니다.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벤트성으로 비빔밥 뷔페를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